원자재 값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주요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 소식이 잇따라 이르고 있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안 올린 게 오리온입니다. 어제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 장사도 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오리온은 지금도 가격 인상 계획이 없는 건가요? 네, 오리온 측은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효율 중심 경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 2013년 이후 국내에서 가격을 동결하고 있고 올해도 아직까지 가격 인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실적을 기록 중인데요. 어제 공개된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조 3,594억 원에 영업이익은 0.9% 감소한 3,7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이 15.8%로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5%를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업체들 사정이 비슷비슷할 텐데 비결이 뭘까요? 이 해외 법인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 1992년에 중국에, 2006년에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등 해외 공략에 공을 들였는데 그 결과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외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격 인상 정책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지난해 3분기 말부터 중국에서 제품 가격을 6에서 10%, 러시아는 7%가량 인상했는데요. 그럼에도 매출은 증가하면서 오리온 실적을 견인하는 중입니다. 중국 법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1.7% 늘어난 1조 1,095억 원을, 성장세가 가장 큰 러시아 법인은 같은 기간 31.4% 증가한 1,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오리온은 현재 11곳인 해외 공장을 상반기 내 러시아에 한 곳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